이게 기본 냉면인 같네. 순위 냉면. 어, 순위 추천. 18원. 꼬부로 같이 먹어야 되는데. 거군 냉면 있고, 꼬바로우, 꼬보우로. 꼬보우로. 메밀온면 있고, 옥수수온면 있고, 냉채요리. 우리는 뭐 기본 냉면이지 뭐. 어, 일단은 냉면하고 꼬바로우 먼저 먹어보자. 비빔냉면은 없네. 꼬바로우는 솔때 먹으면 되나? 冰川美醉心苗。啊，好。冰川。冰川美醉心苗。四十六。啊，好。冰川美醉心苗。四十六。啊，三十六。四十六。嗯哼。哎。啊，三十六。四十六。四十六。嗯哼。 76년이면 12,600원 정도 되거든요. 12,600원 많이 똑바로 봐라. 12,600원 맞아? 핸드폰 부숴버리기 전에 똑바로 봐. 맞아? 냉면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두 개 먹을 거야. 아오. 맥주 좀 두 개 먹어. 빙진 맥주 있으냐? 맥주 있습니다. 아오. 선배님집에서 순이 냉면에 세 개 중에 왜 하필 여기 왔냐? 여기가 숙소에서 제가 왔거든요. 아, 많이 춥고 놀이 못 가고 기억이 안 난다. 순이 냉면, 진단래 냉면, 삼천이 냉면인가? 뭐 그게 3대 냉면집이더라. 이렇게 조사해 본 것도 그나마 제일 유명한 곳이 순이 냉면인 것 같고 구글에도 많이 달리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판단을 해봐야겠어요. 일단 빙젠 맥주 한 모금 하면서 공안한테 털린 그 심정을 좀 달래보겠습니다. 아, 저기 이제 함부로 카메라 켜기가 좀 힘들어요. 이름은 맞고 뒤 머리 묻었다. 훨씬 커. 야, 이거 하나 시켜서 많아 먹어도 되겠다. 진짜 그래도 되겠다. 꼬바로우도 있으니까. 아, 이래 양이 많네. 좋은 게 들어있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니? 이게 왜 호불호가 아닙니까? 호가 들어가. 근데 새콤달콤 나네. 이런 식초 맛 같은 게 좀 더 나고 좀 이렇게 좀 달콤달콤하고 새콤새콤하다. 호불호? 아우 또. 와, 면도 훨씬 대단해. 어. 맞다, 양 많다. 맞지? 맞아. 나왔어, 마. 아우. 한, 맞지? 왜 그러지? 아니, 매우 맛있는데? 와, 매운 것 같은데? 저는 그거 수부파 해서 배추가 아니시고 먹을 때 왠지 그냥 일전이 그렇게까지 그냥 감자고 있는 거 같아. 맛있다고 나도. 어, 맛있고 하고 새콤달콤하고 오, 맛있다 뭐 이래서 진짜 맛있는 거 아니야? 어, 근데 나는 무슨 다른가 싶어. 이거 아니야. 겨자 식초가 필요 없네. 그거에 다 들어가 있는 완성된 거. 부르라고. 맞지? 그 밋밋한 거 평양 냉면 맞나? 그러면 좀 싫어할 수도 있겠네. 무슨 향신료 맛이고 아무것도 아니고. 거부감 전혀 없네. 거부감 안 먹어서. 잠깐만. 거부감 먹어서? 그냥 못 먹는 거야. 진짜 먹는 거 없지? 양이 진짜 장난 아니야. 이 정도에 12,000원? 3개. 아, 이거는 배자인데? 이건 완전 배자 할머니인데. 준다. 준다. 비밀로. 백기 가봐. 포기하고 있는 거지. 준다. 와, 소스 양 크다. 장난아. 그거 좀 해야 돼. 일단 먹이봐야지. 와, 양 크다. 새콤하다. 소스만 좀 찍으면 진짜 맛있다. 근데. 와, 튀김이랑 고기가 1분이네. 응, 진짜. 와, 진짜 연하다. 와, 고기랑 튀김 진짜 연하고 진짜 부드럽습니다. 양념이
강세롱 양념 같은데 파인애플 같은 거 엄청 들어가서 좀 강한 느낌이네. 너무 많이 찍으면 방금 기침 나온 거지. 그래. 그게 조금 아쉽네. 야채도 좀 있으면 좋아하시겠다. 고기도 연하고 튀김이 아주 바삭바삭합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얼어붙다.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콘데요. 자석과제 콘데 고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었던 거랑 크게 조금은 다르지 않고 그냥 맛있는 건데 요거는 좀 안 먹어본 맛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맛이 좋네요. 이렇게 냉면하고 꽈바로우하고 같이 먹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.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요.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. 근데 나는 약간 조합이 새콤달콤 좀 아쉽네. 맞는 것 같아. 오늘 공감이 돼. 둘 다 이게 지금 꼬바오브랑 냉면이랑 둘 다 새콤달콤 먹으니까 하나는 조금 그걸 잡아줬으면 좋겠네. 네. 살짝. 네. 아까 맨 처음에 먹었을 때보다 맛있는 걸 좀 분위기 분위기. 지지야 좀 진리 같고 간장은 달라졌어. 간장이 그 간장이 아닌데 여기는 풍부하게 계란도 한 개 맹글로 주네요. 진짜 요새는 우리나라 반 조각이 주는 데도 있고 4분의 1 주는 데도 있는데 얇은 거 주는 데도 있고 면이 줄지를 않네. 계속 먹다 보니까 약간 빡세요. 너무 리네. 근데 고바로우 계속 고바로우만 그냥 먹은 거 봐. 맛있다. 고바로우도 슬슬 위. 너무 맛있었는데. 잠깐만 둘 중에 뭘 조절해 생각했나? 이래서 새콤달콤을 빼야 되나? 이걸 빼야 되나? 그냥 애초에 두 개를 먹으면 안 될 것 같다. 애초에? 응. 이 새콤한 거 빼면 또 무슨 맛을 먹는 거야? 근데 왜 이렇게 먹지? 우리만 그냥 앞에서 고바로우 먹는 거 같지? 이거 하고 고바로우 맛있습니다. 와, 처음에 먹었을 때 완전 했는데. 아메리카노 안 뜯기네. 아, 이거 진짜 사람들이랑 쉬어가거든요. 진짜 쉬어가거든요. 그 기사님은 그 냉면하고 꼬바로우하고 같이 드세요? 그게 저 우리 연변에 그 옛날부터 그냥 식과 이런 거 쓰면 씁쓸해라니까. 저는 안 그래요. 맛없어요. 냉면은 냉매고. 꼬바로우 먹고 나면 냉면 맛없잖아요. 오, 네. 우와 대박. 아니, 어제 먹고 저희 그렇게 느꼈거든요. 냉면은 딱 냉면만 먹고 가야 되지. 아니 두 개가 그 달고 새콤한 맛이 너무 중복돼갖고 냉면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. 저 한국 냉면보다 낫다니까요. 아, 냉면은 맛있게 먹었는데 꼬바로우도 맛있게 먹었는데 꼬바로우 먹다가 냉면을 못 먹겠더라고요. 그렇지. 예. 맞아요 맞아요. 두 개를 같이 못 먹겠더라고요. 와, 아 그러시구나. 우리 저 조선족 분들은 그저 그게 기본 줄 압니다. 냉면이나 냉면 그냥 기본 세트네. 근데 전에는 무슨 습관이 선언가 뭐 맥주를 또 가서 거기서 먹는단 말입니다. 네. 그리고 냉면 먹이 냉면 맛이 나겠습니까? 맥주도 같이 먹지 말고. 네,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 보통 저희 또래들은 어찌는가 하면 전날 술 많이 먹었잖아요. 네. 그냥 가서 냉면 한 그릇 타고. 아, 해장하는구나 냉면으로. 해장할 때 냉면 좋지. 해장은 냉면 좋아요. 옛날에는 맥주 너무 먹으면 냉면 먹으러 갔다니 못 먹고 나온다. 연길 영하 13도 아침 7시 지금 2분 전인데 동방수상시장 지금 다시 갑니다. 야, 동방수상시장. 5위안이면 8,900원. 12안 나왔어? 어. 동방수상시장. 야스. 여기가 이제 다 원래는 이제 물 그리고 물 옆에 이렇게 시장에 있는 겁니다. 동방수상시장. 분위기 장난 아닌데. 분위기 장난 아니라고? 이게 바로 연배 스타일인데. 조야,
왜 안 하냐? 다 닫았어요? 예. 다 닫았어요? 예. 예. 아침 시장인데 계속 쉬고 나. 아침 시장. 예. 그럼 몇 시부터 해요 여기? 여기? 그래도 대략 5시부터 사람 다 나온다. 5시 되면 사람 나와요. 5시부터 나와서 일도 쉽고 넘다. 야 늦었다 야. 아 저 다시 왔습니다 진짜. 밥 먹게. 어.